이제 4절에 면적과 높이와 청수의 산정 방법에서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이제 면적과 청수 등의 산정 방법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간히 설명이 다 되었던 일부 사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면적해서 네 가지 면적이 나옵니다. 건축법은 네 가지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면적 네 가지 중에서 대지 면적이다. 대지의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또 바닥 면적도 있고요. 연면적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란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죠. 이 대지에서의 면적은 무엇이냐랍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본인의 토지 면적이 이렇게 경사진 땅에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 하면 이쪽이 만약에 100m이다. 이쪽이 만약에 10m이다. 라고 할 때는요. 곱하기 해보시면 1000제곱미터가 토지 면적이 됩니다. 토지 면적인데, 토지인데, 그런데 건물 지을 때는 요 빈면을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물 지을 때는요, 수평을 조성해서 밑면이 수평이 딱 되어야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요 토지는 아주 넓게 경사졌다 할지라도 건축물 지을 때는 밑에가 수평이 조성이 딱 되어야 돼서 수평 면상은 절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로 보는 요 대지 넓이에서 제일 밑에 저점상에 쭉 펼쳐진 요 넓이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10m는 다 보장을 해준다. 그런데 대지로 절개를 딱 해보면 100m가 아니고 50m 아래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이 되겠죠. 마치 건축물 대지는 수평이 조성되어야 건물이 탁탁탁 올라가니까 요 경사지 높이는 경사지 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수평을 조성한 요 투영식인 면적, 수평을 투영시켜서 가장 저점상에 보이는 쭉 뺏어 연결시킨 요쪽에 면적만 가지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수평 조성한 면적, 대지는 수평을 조성한 면적이다 해가지고 수평 투영시켰다. 수평을 투영시켜서 바라본 면적이 바로 대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수평을 투영시켜서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영시키니까 이만치 땅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딱 보니까 11m, 이쪽에 딱 보니까 10m가 딱 나왔다. 그러면 110제곱미터가 자기 대지 넓이입니다. 그런데 요 속에서도 무엇을 또 공제를 한다. 공제한다. 이 말은요, 요 안에서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은 제외를 해버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시는데, 자, 건축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랍니다.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폭은요, 뒤에 배우시는데 최소한 4m 폭 이상의 땅이 나와야 됩니다. 기본 폭이. 그런데 현재 접하는요, 대지는 보니까 붙어있는 요 도로의 폭이 현재 4m가 안 돼요. 만약에 요 폭이 2m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도로 중심선에서 4m를 맞추기 위해서 각기 요 4m 소요너비라 부르는데 요것에 2분의 1씩에서 2m씩 또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랍니다. 건축선 하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대지에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인데 요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건축선과 요 도로면 사이 면적은 건축을 못합니다. 해서 건축선과 도로 요 사이에 형성이 되어진 부분들은 건축을 못하니까 처음부터 대지에서 빼버린다 해서 1m가 날아간다 보면 됩니다. 이쪽도 양쪽도 1m, 2m 해서 4를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1m가 딱 빠져버리면 이쪽은 10이 되겠죠. 곱하기 하면 100만 인정된다. 그래서 대지 넓이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는 제외해버린다 합니다. 또 상세한 설명이 좀 더 있는데 그건 건축선 할 때 그때 좀 더 추가로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 토지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토지 일부에 서울시에서 각종 어떤 정부에서 이쪽은 고속도로 만든다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도로, 부지, 철도, 부지가 딱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소유는요, 대지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 이 토지가 시설 부지로 매수 수용당하기 전까지도 건물을 못 짓게 됩니다. 못 짓으니까 빼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포함이 되어진 토지는 처음부터 대지로 보지 않는다란 말이 여기 1번, 2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건축 면적이 등장을 합니다. 건축 면적. 그건 또 무엇이냐 합니다. 이건 건물 자체의 외벽, 또 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축물 자체를 역시 수평 투영한다는 말은 위에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딱 바라보시면 이런 대지 넓이 속에서 이 건물이 보시면 이렇게 딱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전체가 바로 건축 면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벽입니다. 그런데 또 건물 보시면 이런 건물도 있어요. 이렇게 딱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위에서 바라보면요, 건축물 자체가 이렇게 딱 보이면서 가운데 선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 선은 무시하고요, 바깥쪽에 이 벽, 이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체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 이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대지에서의 넓이가 바로 건폐율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서 나오는 바로 내용입니다. 건폐율하면 건축물이 대지에서 폐폐폐 듣고 있는 면적의 비율, 건폐율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요, 이쪽이 대지가 20m이고 이쪽이 10m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쪽이 만약에 10m이고 이쪽이 8m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건폐율하면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 그래서 대지 면적은요, 200입니다. 200인데 건축 면적은 80이 되겠죠. 곱하기 100% 딱 해보시면 0 두 개 딱 지우고 지우니까 2, 4는 8이다. 40%의 어떤 건폐율 가진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건폐율 할 때 건축 면적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딱 보시면요, 자, 2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에서 지붕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이 경우도요, 위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실제는 이것이 외벽인데 벽이 안 보입니다. 이 대지에서 이 전체 지붕 끝이 건물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외벽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요 지붕 가진 형태의 건축물일 때는요, 요 전체를 다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붕 가지면요, 요 지붕도 상당수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은요, 기본 1m까지는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폭이 1m까지만 빠지고 나머지는 건축에 잡아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m 이렇게 되어 있어요. 1m. 보통은 다 1m 후퇴선, 1m 이상 돌출되어진 부분의 면적은 다음에 따라서 일정 부분 후퇴한 선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기타 건물은 1m입니다. 그런데 1m인데요. 요 지붕 가진 건물이 무엇이냐? 한옥 건물입니다. 한옥. 한옥 건물이거나 또는요, 그 밑에 지금 신설되어진 5번 보시면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지붕이 있습니다. 요것들은요, 2m까지 공제를 해준다랍니다. 자, 또 축사, 요것은요, 3m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전통 사찰, 절 건물은요, 4m까지 공제를 해준다. 보통 건물은 1m 공제인데 한옥과 전기차 충전시설 건물은요, 2m, 축사는 3m, 사찰은 4m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건축 면적에 잡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3번에 딱 나와 있죠. 그런데 또 오른편에 보시면 또 무엇이냐? 그래서 1m, 2m, 3m, 4m를 제외하고는 건축에 산입한다란 말입니다. 포함된다. 그래서 제외의 반대가 산입이겠죠.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3번에 또 있습니다. 3번의 사항들은요, 다 보지 마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보시는데 또 제외합니다. 장독대, 또요, 저기 테라스 구조물, 요 위에서 보시면 건물처럼 요렇게 탁 보입니다. 해서요, 요것들은 지표에서 별로 안 높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높이가 1m까지 튀어난 구조물들은 건축물로 안 보겠다라는 것이 또 3번의 1번의 현상입니다. 보시고. 그런데 창고 건물에서 물건을 입출구하는 단은 제법 높습니다. 그건 1.5m까지 빼준다라는 말도 이어서 관련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상청이나 공동주택에 보시면요. 건축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각종 어떤 지상청에 보행자 출입 등을 위해서 만든 통로가 딱 있어. 통로입니다. 요거 위에서 보시면 건물처럼 쫙 보입니다. 요거 건물 아니다. 그래서 보행자 통로도는 아니다. 보십니다. 자, 또 3번, 4번 보시면 건물 지하층에 가기 위해서 출구 등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것도 위에서 보면 건물처럼 딱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지하 이런 말 딱 들으면 전부 다 건축은 안 본다 보면 됩니다. 땅속은 안 봅니다. 그래서 지하층 지붕도 건물로 안 봅니다. 그것이 3번, 4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5번에 생활 폐기물 뭡니까 이거 분리수거함 있죠. 그 건물도 그 빼주겠다 하는 것이 5번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장 가시면 이제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바닥 면적 세 번째는요. 바닥 면적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닥 면적은요. 전체 건물 속에서 각 층별로 산정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해서 각 층별로 주어져 있는 각종 벽, 이 벽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건 1층, 2층, 지하 1층 전체가 다 바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지하층도 밝은 바닥이 나올 것이고 1층도 바닥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2층도 바닥이 있습니다. 3층도 있습니다. 4층은 좀 작게 이렇게 또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각 층별로 지하층 벽, 벽 사이에 있는 활동 공간 면적, 바닥 면적, 1층의 벽, 벽 사이는 활동 공간 면적,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벽, 벽 사이는 활동 공간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벽, 벽 사이가 3층의 바닥 면적, 4층은 이까지가 4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바닥이 다 나온다랍니다. 이 각 층별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건물의 연면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층이 200이 나왔습니다. 1층이 100이 나왔습니다. 2층이 100이 나왔습니다. 3층이 100이 나왔습니다. 4층이 50이 딱 나왔어요. 다 합하니까 200, 300, 400, 550. 요 550이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 건물의 토탈 면적을 다 합한 것을 말하는 바로 연면적이 된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요 면적에 차지하고 있는 대지에서의 비율이 뭐냐? 바로 용적률이다. 여러분, 용적률하면요. 하면 요 표현이 딱 나오면, 나오면요. 요것은 요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서 이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대지가 보니 만약에 대지가 이것이 400이었다는 가정하에서 보시면 대지가 400이다. 연면적이 550이 딱 나왔죠. 100%라니까 공두개 딱 지우니까 4, 1은 4, 4, 6, 4, 4, 4, 550이죠. 그러면 이제 4, 1은 4, 4, 3, 12, 4, 7, 28, 4, 5, 20, 137.5%가 용적률이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건물의 연면적은 550이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용적률은요. 건물의 용도가 적적적 쌓여있는 비율만 쌓여있는. 요 쌓인 것은 땅 위에서 쌓였다. 하나, 둘, 셋, 네 개 쌓였습니다. 지하는 파스입니다. 파스. 그러니까요, 이 연면적은 550이 맞지만 용적률 할 때는 쌓인 것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200은 빼버리고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거 350만 탁 올라가요. 350만. 그래서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해 줍니다. 해보니까 이제 공두개 딱 지우니까 4, 4, 4, 7, 28, 4, 8, 4, 8, 32, 또 4, 7, 28, 4, 5, 20. 그래서 요건요 87.5%를 가진 용적률 가진 건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연면적에서 4번 보시면요 지하층을 포함해서 각 층을 합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1번에 지하층을 제외해주고 또 이 보시면 지상층에 있는 각종 어떤 부속 용대 주장 다 제외해준다 등이 딱 나오고요. 3번 4번 뒤에 배우십니다. 초고층과 준초고층에 설치하는 바로 피난 안전구역 제외한다 보고요. 3번 11층 이상 건물에서 11층 이상 건물에서 1만 이상이 위에 딱 있으면요 헬리포터 창장을 설치하는데 그거 다 제외해주는데 그런데 창장을
경사지면 설치 못해 경사진 정 밑에 설치한 대평관 제외해준다. 이 뒤에 다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것들 네 가지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면적을 간단히 보셨고 다시 왼쪽 보시면요. 바닥 면적의 2번의 산정과 제외를 보십니다. 자, 건물이 있으면요. 벽이 있으면 해당 층의 바닥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은요. 지붕이 있으면 건물입니다. 요 지붕 사측에서 가운데 외기둥 외벽도 건물로 봅니다. 그런데 요 건물은요. 외곽에 벽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애매해. 이렇게 바닥이 애매할 때는요. 지붕 끝에서 1m까지 후퇴한 선까지 요 건물의 바닥으로 본다. 산입한다. 란 말이 1번에 있습니다. 관로 2번에 1번에서 282페이지에 바닥의 산정에 1번이면 개벽이나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어도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벽으로 산정해서 바닥으로 보겠다. 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또 이겁니다. 2번은 아까 저희가 발코니 하니까 발코니는요. 건물의 외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말해요. 벽 밖에 있습니다. 벽 안쪽에 있어야 바닥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벽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해서 거실로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발코니 부분들을 확장해서 거실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확장하든 하지 않든 벽 밖에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원칙은 그러니까 이쪽은 가장 긴 벽에서 직선 거리로 1.5m까지를 곱한 값은 다 공제 제외해 줍니다. 1.5를 넘는 부분의 면적 일대 안에서 바닥에 산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살짝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외란 부분 뭐죠? 3번에 제외 있습니다. 자, 건축물 보시면 1층에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형태가 참 많습니다. 부를 때 우리가 필로티다 라고 하는 필로티, 필로티가 있습니다. 필로티라 불러요. 필로티 부분도 외부에 벽이 있으니까 바닥을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있어. 하지만요, 요 필로티의 쓰임새가 무엇이냐? 라고 보니까요, 요 쓰임새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보행자 통로 등으로 쓰면요, 바닥에서 다 제외해준다. 서비스 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요 건물 자체가 공동주택에 딸려있는 필로티일 때는요, 용도를 묻지 않고 다 전부 다 원천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로티 하면요 바닥이 없다 서비스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것이 1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건물 승강기 실타 있죠. 건축물에 승강기 실타 비 또 면적의 제법 나옵니다. 나요. 그래서 계단 실탑 승강기 탑은요 면적에서는 다 몽땅 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또 이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관로 안에 보시면 다락이 보입니다. 본문 속에 다락 건축물 복청식에서 요즘 보시면 오피스텔 돼가지고요 건물청이 있다 구분되어 있는데 사이사이에 복청이다 해서 복청식 구조물을 해서 다락을 설치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양 평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요 요 다락 구조물의 요 높이가 청 높이가요 1.5m 이하이면요 서비스 면적해서 이것도 용적률 할 때 다 제외 바닥에서 다 제외해 줍니다. 그런데 분양 평수에는 포함을 시킨다 보면 돼요. 또 경사진 지붕 밑에 있으면 최고 높이가 1.8m까지 높이 이하이면 다 바닥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다락에서 2번 사항의 본문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3번 가보시면 공동주택의 지상청에 설치되어져 있는 각종 어떤 기계실, 전기실, 또 요 조경시설들, 또 놀이터 시설들, 또 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등이 공동주택의 지상청에 있다. 다 공제 서비스해준다. 이 3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조금 다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서 네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의 높이와 청수의 산정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건물의 높이를 봅니다. 높이. 건물의 높이 하면요. 땅 속은 높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건물 높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 다 있으면 필로티를 가진 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로티를 포함해서 지표입니다. 지표. 요 지표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건물의 높이로 본다라고 합니다.
상단하면 옥상에서 발단 옥상 바닥면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옥상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난간. 이 난간. 난간은 어쩌냐? 난간은요, 벽돌로 막혀 있으면 높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난간이 구멍이 크게 나 있어. 난간의 벽면적에서 2분의 1 이상의 구멍이 공간으로 비어져 있다면 제외해준다. 라는 말도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해서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원칙 보시면 건물의 높이는 지표에서 건물 상단까지다. 옥상 바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을 딱 보세요. 오른편에 가시면 2번, 3번, 4번에서 4번 딱 보시면 높이 산정할 때 보시면 옥상에 있는 지붕 마루 장식, 굴뚝, 옥상 돌출부터는 다 제외해 줍니다. 뿐 아니고 관로에 보시면 난간벽도 높이에서 제외한다가 원칙인데 벽면적이 2분의 1 이상 공간으로 비워져 있을 때만 제외하고 막히면 높이에 포함된다는 말이 4분의 1 이상입니다. 보시고요. 그럼 또 그 위에 보시면 필로트입니다. 필로트도 보시면 높이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냐? 41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트, 이 층 높이가 4m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41m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런데 요 일대에 고도 제한, 높이 제한이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요 지역은 40m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발표가 딱 되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40m 초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높이는 41m가 맞는데 높이 제한 등에서 볼 때는 필로티 창 높이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란 말이 지금 있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건물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할 때 필로티 창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해서 높이는 포함되지만 높이 제한이란 건축 규제에서는 빼준다란 말이 이번에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석해 보시고요. 또 3번 상황 간단히 좀 이따 뒤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청고부터 보고 나서 보겠습니다. 청고. 청고라는 것은 청높이다. 청높이에서 여러분들 건축물 보시면 각 층별로 바닥 구조체 시멘트 바닥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일명 부를 때 슬라브라 부르면 슬라브라 부르요. 다시 요 밑에 보시면 천정을 딱 치죠. 천정을 딱 치죠. 천정을 쳐가지고 전기선은 안 보이게 합니다. 또 바닥판에도 장판을 덮어 씌우죠. 타일을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요건 바닥 구조체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있는 요 천정, 전기선이 안 보이게 하는 요 천정, 천정 반자라 부르 반자라 불려요. 그리고 바닥면도 그 장판 위에 타일 위에 바닥면입니다. 바닥면. 그런데 위에도 천정이 있겠죠. 그래서 요 발른 바닥면과 요 천정 사이, 천정이 반자입니다. 반자가 바로 반자 높이가 된다라고 그러고요. 층 높이는 다 끌어내고요. 바닥 구조체, 시멘트 바닥, 원래 시멘트 바닥 위에서 위층 구조체 위에까지가 층 높이, 층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층고를 체크를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청수부터 가시면 청수, 청이 아주 애매한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꽤 높은 청수를 가진 건물인데 단청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높이가 물경 16m라고 합니다. 해요.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농촌 가시면 건물 높이를 청수를 4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다. 4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1층 단층이라 이것이 저 계획관리지역 시골 농촌 말입니다. 그런데 1층이니까 한 층을 더 올립니다. 32m가 딱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수 산정할 때 청수 제한할 때는요. 이 한 층을 한 층입니다. 한 층을 4m로 같이 제한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미 4층짜리 건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수가 애매하면 한 층을 4m로 본다. 이 말이 거기에 보시면 또 1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건물이 부분마다 청수가 달라요. 이런 건물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형성이 딱 되어진 건물인데 이쪽은 딱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몇 층입니까? 우리만 전부 다 우리 만인들이 전부 다 모두가 다 이 건물 5층입니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건물이 부분마다 청수가 달라요. 그러면 가장 많이 있는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본다 해서 이 건물 전부 다 5층이다. 많은 청수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 청수편에 이제 관로 2번에 청수 산정에 제외한다 해서 아까 지하층 제일 밑에 보이죠? 지하층은 청수에서 제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1번 요거하고요. 아까 그 위에 통과했던 높이에서 그 페이지의 제일 위에 3번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각종 어떤 구조를 산정할 때 보시면 건물 옥상에 승강기 실탑이 있다고 할 때에는요, 요것들 면적은 다 제외, 면적은 다 빼주었습니다. 빼주어서요. 그런데 요 건물, 요 승강기 실탑 등에 청수하고 요것들 면적은 다 몽땅 제외해준다. 봤습니다. 근데 청수와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요 건물 제 상단층이 10층인데, 다시 요쪽에 1층이 딱 나옵니다. 요 상단 높이가 얼마냐? 딱 보니까 만약에 요것이 40m인데, 그런데 요 높이가 얼마냐? 하니까 14m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청수에서 12층이냐? 높이가 54냐? 이렇게 애매합니다. 이때는요, 요 건물을 위해서 수평에서 투영을 해본다랍니다. 해보니까 이만한 대시가신 건물에서 건축면적 가장 넓게 형성되어진 건축면적이 나올 것이고 옥상 탑 구조물이 이렇게 탁 보입니다. 탁 보여요. 이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게 보이는 건물의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하고 옥상의 탑들을 다 합한 요 탑을 합한 면적을 서로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합니다. 해보니까 탑 면적이 건축 면적에 대비해서 그 면적이 8분의 1 이하가 되어지면요. 건물 첫 번째, 청소는 몽땅 다 공제한다. 두 번째, 높이란 것은요, 12m까지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높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건축 면적을 딱 빼보니까 이것이 100이 딱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탑 면적이 10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됩니다. 10분의 1은 8분의 1보다 더 작죠.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는요, 청소는 몽땅 공제하니까 계속 10층으로 본다. 청소는 제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높이는 보니까요, 12m만 제외입니다. 14m나 12를 딱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입니까? 2m가 딱 남아요. 이것은 높이에 더해집니다. 더해져. 그러면 높이는 42m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내용이 보시면 바로 28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상과 청수에서 1번 속에, 청수에서 관로 2번에 있는 1번 상이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비교를 이렇게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용해단 정의 전체 다였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한 단을 넘어가시니까 이제 건축 절차 등이 쭉 나오고 단원이 틀리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